여러분, 졸업생 여러분, 우리 대한신학교원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졸업식을 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도는 2년 3년 또 4년 순서지금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보내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험악한 세대에 주께서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시간은 결단의 시간, 세상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환성을 보며 이제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빌려주신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승리의 계가와 복음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선교자의 전도자입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얼마나 재밌다. 불과하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 동일하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는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바울은 자타가 내게 너무 크시는 자가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모든 신앙과 양심에 꼬리 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의뢰를 구현으로서 이와 같은 신앙의 승리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사도 바울은 사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말을 못하는 온전한 주라는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육체는 안전하지 못하여 늘 육체에 사탄이 가시로 인하여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건강도 변변치 못하고 이와 같이 설교자에게 건강이 소중하지만 그렇게 건강이 요지 못한 바울의 육신의 존재였습니다. 또한 저는 성격도 온당하지 못하고 직선적이요 또한 충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가는 선교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총문을 그의 신앙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론 은혜지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넣어 살고 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바울은 눈물의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눈물을 밤낮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을 잘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성격이 원만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남달리 재능과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응원을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속상하기도 같고 박사하기 영예로운 한예수의 시간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밝히 알며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밤낮이 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이면서 능히 부활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병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을 얻으니라고 여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는 자가 되고 사람한테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에게 눈물을 탄식의 눈물, 억울한 눈물, 눈물이 이 눈물은 비박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 복음을 위하여 눈물, 중부의 눈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실지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주였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물한 시대가 고작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에 개화되기 전 여전히 암울한 우리 조선의 땅이었습니다. 1884년 4월 8일 날 선교사 은더우드가 제노포에 도착했을 때 조선 땅을 바라보는 그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눈에는 이 조선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이 상품 쓰고 나와서 서양 지신이 왔다고 놀랍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 됩니다. 오직 이 땅에 복음만이 이 민족의 기전이지만 이민들 좀 있습니다. 이 황만 땅을 주께서 분께 하소서. 은도도 선교사의 그러한 조선을 향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민족의 기원입니다. 이 땅의 강남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작 선교 130년 한국 교회이 기독교 사이의 짧은 역사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으로 축복하신 이방산 인재사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동북아의 가장 작은 산촌인 한국 작은 땅에서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분명한 이방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선교대국으로 세계 192개의
3만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이는 미국 선교부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 대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천만 성도들을 선교한 것 130년의 짧은 기독교 사이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빛다운 한국 교회가 10만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름받은 주의 종들이 30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이민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가고 담대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오늘 이 현실의 암울한 국가적으로 오늘날 큰 재난 앞에 우리 모두가 이 민족에 다시 희망을 주는 말씀의 중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3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의리나 금이나 의법을 탐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주는 주의 도시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산 도시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그의 삶, 그의 생일, 그의 신앙, 그의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희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은 희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마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불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여목은 12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시상할 때 사람들과 시상할 때 직접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누군가는 시상해야 합니다. 시상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던 요셉을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대서의 사용을 주께서도 희생으로 우리에게 권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정신은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포문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사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의 모두는 복음의 희생적인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 친구가 신학교에 같이 있다면서 그 친구와의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는 바로도 삼촌 출신이지만 그 친구도 삼촌 출신이어서 지난주에 대성년을 잘 같이 지냈는데 이제는 방이 갔다 오고 저는 편역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내들다 해서 내 안담간 어디 주소도 알 수도 없고 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젠가 교회 꽃꽂이 하러 권사님 따라 처먹고 갔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그 친구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꽃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친구, 어째서 여기 남대문 시장에서 꽃 팔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새벽 기도에 자신이 있었어요.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또 장사를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졸업생 여러분, 이제 4년 가지고 풀어가는 결국이 내 앞에 기댄 것도 아니 일사다구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모든 환란과 증거를 계속 부르시고, 불안도 명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사,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무릎 꿇고 부르는 종들의 기도를 드시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기도를 서로 치료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종 사도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우리의 세계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룹성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조합원 졸업생들이 그 사역위에 여러분들 중에는 조도소로 또한 법원으로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한 아동폭력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한 선교사역으로 또한 학원으로 또한 목회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빛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셨고 주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들로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담대한 종들로 많은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분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종들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